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을 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16장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어느 위치쯤을 차지하는가를 아는 좀 지도적 그 개념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봉우리에 해당합니다. 산으로 치자면 정상에 해당해서 큰 전환점의 대목이에요. 21절 시작도 이렇게 되죠.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 속에 어떤 중대한 변곡점을 맞을 때 이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언제였죠? 30년의 숨겨진 시간을 털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실 때, 그리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죠? 시험을 받으시던 일이었어요. 이때로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무심히 저자가 쓴 표현이 아니고, 예수님과 이 단어가 맞물릴 때에는 어떤 커다란 인류의 역사의 큰 변곡점을 알리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간단한 표현이 아니겠죠.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위쪽에서 오든 아래쪽에서 오든 모든 표현을 올라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간다는 말은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종교, 권력, 정치 또는 영화, 이 모든 것의 총화적 상징적 도시입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인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떤 중대한 결정의 시간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걸음 살짝 멈추어 서서 또 얹어야 될 이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역은, 요 앞에 모든 지금까지의 사역은 대체로 대중, 특정 무리의 청중, 군중으로 상대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그건 수만 명을 대상으로 베풀어 주셨던, 또 거리의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로 고쳐주시고, 이런 현장, 그것도 대중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다면, 오늘 이때로부터로 시작되는 이 본문서부터는 그 대상이 좁혀집니다. 주로 제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21절은 대상이 사실은 제자들입니다. 자, 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제 본격적인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이제 협의적 의미의 제자들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늘 듣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이, 예수님의 표현 방식을 좀 미세한 관찰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할 것을. 이게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must라는 동사를 썼어요. I must. 우리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거기에도 must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할 수 없이 저 윗지방을 가야 되는데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수가성 마을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가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할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만 할 것이고 제3일 만에 부활해야만 한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내셨다. 이 말이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두 가지 의미가 담아져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첫째는 비로소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본격적으로. 또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액션,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메시아닉 비밀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들판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감추어진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 전체에서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였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메시지잖아요. 이제 이 본문은 21절 한절 속에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제3일에 부활해야만 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정수와 같은 내용들을 여기서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 이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액션,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화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별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앞을 보실까요? 이 말은 조금 그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이 원문의 이미지를 좀 정확하게 드러내기는 우리말 표현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행동으로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잡았어요. 붙잡고 저 항구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서 항구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자기가 예수님에게 뭔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체면이 있잖아요. 여기 제자들 지금 둘러서 있는데 끌고 가서 붙잡고라는 말은 그렇게 단순히 붙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고 예수님을 다른 장소로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 했다고 돼 있죠? 붙잡고 항변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베드로의 뭐예요? 항변. 근데 이 항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원문의 단어를 보면 어느 단어하고 같이 썼는 거 아니? 우리 1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17장 18절 시작.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었죠? 귀신을 꾸짖었어요. 같은 단어예요. 또 앞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꾸짖어요. 창조주께서.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사용된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꾸짖었다는 단어예요. 그럼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었다는 말이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채가지고 구속다리로 끌고 가더니 예수님을 지금 항변을 그냥 항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신앙의 내면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항변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우리는 처자식도 다 버리고 인생을 거의 올인해서 영끌해가지고 지금 자기 하나만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위험한 주목받는 조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갈수록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얘기에다가 이제 예루살렘은 가까웠다면 올라가는 길이라면 이제 그날이 거의 다 왔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흔들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선생님, 예수님을 잡아채고 저 구석다리로 끌고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선생님, 아니, 우린 지금 선생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고지가 저 앞인데 아니, 왜 자꾸 그 마음 약한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예?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메시아가 죽는다고 나약한 소리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그리고 그 뭐 제3일에 뭐 부활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그 실현성도 없는 소리를. 이 꾸짖음의 내용을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너 같으면 안 그러겠니? 예? 왜? 이 시대는 소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고 요즘 소위 정치인들이 뻑하면 입을 열면 자주 쓰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 시대 정신. 뭐 이번 주간도 그 뭐 30대 청년이 거대 야당의 총수가 되는 바람에 한 주간 좀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여든 야든 지금 꺼내놓는 단어가 그래서 시대 정신을 읽어야 된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표현들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도 사회적 통념이 있었고 또 시대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대 정신과 사회적 통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아주 간격이 컸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능력의 메시아였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갖고 무엇인지 무찔러 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쫓고 있다고요. 그리고 고지가 지금 다 왔어요. 아, 근데 뜬금없이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다는 얘기가 그것도 자기만 믿고 지금 따르는 조직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듣는 조직원의 이론으로서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베드로처럼 항의 안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현상인 것이 제가 어제 그 어느 분이 뭐 영화 하나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가스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영화인가 하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작된 영화예요. 44년도에 1944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그래서 화면도 흑백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두 가지에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그 당시 그 배우들의 연기력이 그렇게 탄탄한지를 몰랐어요. 거기 특별히 그 제 남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여자는 알겠더라고요.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자인데 이뻐. 예, 이뻐요. 진짜 이뻐요. 예. 그럼 꼭 한번 보세요. 근데 두 번째 놀랐던 것이 뭐냐면 그 스토리의 탄탄한 구성에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까지 대사 하나하나가 거의 철학을 녹여낸 명대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줄거리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긴지 영화도 1시간 51분짜리예요. 그 당시 만든 영화인데 그걸 졸려가는 눈을 비벼대면서 끝까지 바로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내가 그걸 뭐 보고 싶어서 봤겠어요?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끝까지 봤어요. 왜 그 영화 제목이 가스등이냐면 당시에 그 집이 런던인데 런던은 이 가스로 불을 켰어요. 라이터 불을 탁 붙여가지고 가스를 틀면 불이 탁 붙는 그런 원리였는데 집집마다 가스 밸브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어둠이 내리면 탁 불을 켜서 가스불을 붙이죠. 근데 그 들어오는 유입량이 가스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불을 켜면 한 곳 불빛이 희미해져요. 이 총량의 원리 때문에.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천하의 악당이에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나쁜 놈이에요. 그 자기 아내인 여인을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죽은 가수 출신의 어머니가 이 딸에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어머니는 왜 죽었는가 하면 바로 이 남자가 죽였어요. 유럽 왕실에서 유출된 보석 때문에 이 보석을 그 어머니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어머니가 죽자 그 딸에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혼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모 손에서 자랐는데 이모가 부자예요. 그래서 이 조카 딸에게 엄마 같으니까 다 유산을 물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 논팽이한테 걸려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오로지 이 남자의 목적은 그 유럽 왕실에서 유출된 어마어마한 보석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보석을 보는 순간 머리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거기에 온 인생이 압도돼서 그런 못된 짓을 아주 성실하게 길게 꾸준히 하다가 마지막에는 걸립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끌려가죠.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대저택에 살면서 이 여인을 상황 조작을 통해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 그 다 조작을 한 거예요. 아내의 백에서 브로치를 훔쳤다가 아내가 잃어버린 줄 알아요. 당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나중에는 남편이 훔친 거예요. 그런 상황 조작을 통해서 길고 반복되게 서서히 이 여인의 자아인식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떤 상황까지 가냐 하면 자기를 못 믿게 돼요. 아, 그래서 나는 기억을 잘 못하는 여인이다. 내 판단은 모두가 틀리다. 이런 그루밍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이에요. 근데 언젠가부터 집 구조를 보면 2층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서 자꾸 발자국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날 때마다 아래층에 불이 희미해져요. 그러면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어딘가 누가
불을 켰다는 얘기예요. 2층에서 사실 불을 킨 거예요. 그 남편이 2층에 그 창고를 뒤지면서 그 보석을 찾는 거예요, 결국. 근데 여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왜 이렇게 불이 희미해질까? 그러면 또 야단을 쳐요, 아내를. 당신 그렇게 자꾸 건망증이 심해서 어떻게, 당신 지금 착각하는 거야. 불은 멀쩡해. 그 한의하고 계속 이 여인을 바보 만들어버립니다.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단력을 잃어요. 그리고 이 남자의 말에 맹종하게 만듭니다. 그게 가스등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심리학적 용어가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거의 그루밍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제가 그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던 것은 뭐냐면, 아, 이런 현상은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현상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철저히 폐쇄시킵니다. 자기 아내가 저 길 건너 수다쟁이 할머니 집에 놀러 간다는 것도 갖가지 말장난을 통해서 막아요. 그래서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폐쇄성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이 미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바로 시대정신도 그런 현상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의 항변은 그 시대 사람들로서는 당연한, 마땅한 항변이에요.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시대의 시대정신은. 왜요? 오랜 세월 잘못된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려왔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선 우리 떡의 문제와 빵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억압받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조직을 이루어서 거기에 예수님에게 올인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예루살렘 고지가 앞인데, 자꾸 무슨 나약한 소리나 하고 희미한 소리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채가지고 한쪽 구석으로 끌다시피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거는 항변 정도가 아니라 꾸직꾸직은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픈 현실이 있단 말이죠. 왜? 가만히 어떤 땐 무슨 대표 기도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의도적이 아니라 아주 귓구멍에 넣어주듯이 들을 수밖에 없는 또 기도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새벽마다 나가보면 제가 그분 일기를 다 알아요. 에? 그런데 기도의 그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막 야단을 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나한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따지고 항변하고 장난 아니에요. 막 하나님 훈계하고 가르치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날 일일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사회적 통념과 시대 정신에,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굳이 번역을 하자면 가스불을 켠다, 그 뜻 아니겠어요? 가스불을 키면 한쪽 가스불이 희미해져요. 그런데 그걸 찾고 이 여자가 착각하는 것으로 오랜 세월 바보 만들고, 그래서 자신을 못 믿게 만들고 맹아적으로 만드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항변은 마치 그런 거죠.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16장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다시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를 원문의 그 뉘앙스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일을 틀림없이 막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헷갈리는 거죠 지금. 누가 신앙이 좋아 보여요? 베드로가 신앙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항변하고 꾸짖고 야단치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일을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don't worr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원문의 뉘앙스만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신앙이 좋으신 건지 베드로가 센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우리를. 자, 여기에 절묘한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함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 우리가 속아요. 신앙의 결기를 드러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되고 과잉이 드러날 때만큼 자신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의 이제 반론을 좀 우리가 들어보십시다. 자,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앞을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언제 한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찾지는 않겠는데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니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소위 능력 종교를 얘기합니다. 40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 이거 예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없다면 시험이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사탄은 시험하지 내가 할 수 없는 걸로 시험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절묘한 거죠. 사탄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신학적 도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인류의 죄가 대속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의 고도의 신학적 전략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돌려놓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걸 사탄은 가장 두려워해요. 이거는 거대한 신학적 도전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의 능력을 유보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이 과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 앞에 뭐라고 물리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베드로의 항변에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방금 전 어떤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였던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고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고백으로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고백을 넘어 삶으로까지 그 진의가 녹여내지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야 완성인 거예요. 목사로서의 삶의 완성은 설교로서 목사의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강단 아래 내려가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의라고요. 여기서 사실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은 이율배반을 겪고 있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있어요. 뭐 굳이 저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까지가 뭐예요? 고백의 완성이라는 거죠. 고백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방금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떤 질책을 받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칸달론, 넘어지게 하다. 여러분, 어쩌다 반석으로까지 호칭되었던 베드로가, 물론 개념적 의미지만 어떻게 걸림돌이 됩니까? 우리는 걸림돌보다는 무슨 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디딤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우리를 디딤돌로 삼아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처럼 교회 문 밖을 넘어서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늘 산에만 가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그 본 문맥과 진의를 잘못 알아들어서는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정죄한 게 아닙니다. 그것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 데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지어는 결혼과 자녀와 인생과 모든 재능과 재물과 지위, 재능까지도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주식 하세요. 비트코인 하세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날에 그게 조절이 쉽냐 그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는 몰라도 위에서는 다 보잖아요. 예? 위에서는. 핸드폰을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위에서 못 보게. 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설치한 인생의 소품들은 수단이지 그걸 목적 삼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이분법적으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 하면 못 알아들은 거죠. 직장도 그만 치우고 다 그만두고 교회만 와서 기도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신비주의자들.
기독교는 신비를 안고 있지만 신비주의로 나가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한 것처럼 참 복음을 들으면서 객관성을 가지고 내 삶을 늘 말씀 앞에 반추해 보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또 두 주차 특새가 시작이 되죠. 무엇보다도 이번 특새를 통해서 우리는 시편 70편 5절의 말씀처럼 한없이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내 모든 삶의 발자국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균형 있는 눈도 주시고 분명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의 길목에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